어제 KT와 하나 경기에서 하나 이글스가 또 승리를 하면서 하나가 드디어 탈골지에 성공하였습니다. 반면 KT 위즈는 3연패에 빠지며 최근 1승 9패라는 승률 10%의 기록을 세워 하나의 10위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하나와 KT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 이글스의 박승민 투수코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KT의 몰락의 원인 첫 번째는 모두가 아는 부상 선수의 속출입니다. 개막전부터 주전 중견수 배정돼 필승조인 김민수와 주권이 이탈했고 개막 이후에는 선발 소형준과 내야수 황재균, 박병호가 잇따라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앤서니 알포드, 강백호, 김민혁도 경미한 부상으로 몸 상태가 완전치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KT의 박영현 20, 김영현 21, 손동현 22 등 젊은 투수들의 등판 횟수가 너무 잦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상이 없는 선수들도 무리하게 되어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전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강철 감독의 특장점인 매년 좋은 투수를 새롭게 발굴해 내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2022년 KT의 박승민 투수코치가 KT와의 계약에 불발로 하나 이글스로 이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의 화려했던 KT의 성적에 박승민 투수코치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민 투수코치는 선수 개개인 위주로 가르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투수코치입니다. KT 시절 주권을 필승조로 만들고 박시영 선수를 필승조로 만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박승민 투수코치는 이러한 선수들에게 결정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을 특히 신경 썼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뜬공 혁명. 몇 년 전부터 KBO 리그에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뜬공 혁명이란 투수가 하이 패스트볼을 던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승민 투수코치는 KT 시절 이강철 감독과 함께 투수들에게 하이 패스트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상 하나 이글스의 투수들이 하이 패스트볼을 많이 던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외야의 수비진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비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지 투수들이 무리하며 하이 패스트볼을 제외하고 던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 이글스에는 어리지만 막강한 투수들이 많습니다. 문동주, 김서현 선수를 비롯한 어린 선수들은 아직 고교 시절 낮은 공을 던져야 한다는 가르침에 익숙해 있어서 이를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승민 투수코치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낮고 빠른 공만 던질 것이 아니라 하이볼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다면 투수들의 부담감이 더욱 덜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에게 필요한 것은 수비력인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동안 3연승을 하며 총 34개의 안타 홈런 4개 포함 삼진 33개로 24득점을 하며 하나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노시환 선수의 2개의 실책과 기록되지 않은 수비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욱 보완하여 투수들이 믿고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수비력을 기른다면 하나의 가을 야구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기대 중.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